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가 제일 재미있는 이유는 바로 학교에 가면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나를 웃게 해주는 재미있는 친구? 또 나랑 좋아하는 게 비슷한 친구? 힘이 세서 옆에 있으면 든든한 친구? 나에게 맞는 좋은 친구는 사람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좋아하는 친구 앞에서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신나는 동화 여행에서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친구 이야기랍니다. 친구, 내 친구. 친구는 서로의 꿈을 나눠 갖는답니다. 친구는 내 비밀도 지켜주죠. 하지만 친구라고 생각이 언제나 같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친구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한답니다. 친구는 절대로 멀리 헤어져 있지 않아요. 친구는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사실대로 말해주기도 한답니다. 나 어때? 별로야. 친구는 서로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를 잘 알고요. 친구는 내가 새로운 일들을 해볼 수 있게 용기도 준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웃음을 주죠. 그리고 친구는 나를 끝까지 응원해줘요. 친구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친구는 그저 서로가 필요할 뿐이죠.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은 이 고치는 솜씨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늘 환자들이 줄을 섰죠. 선생님은 자기와 몸집이 비슷한 두더지, 얼룩다람쥐 같은 동물들은 치과 의자에 앉히고 몸집이 큰 동물들은 바닥에 앉혔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치료해 주었죠. 몸집이 아주 큰 동물들은 특별히 마련된 방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도르래를 타고 환자 입까지 올라갔죠. 도르래를 당겨준 사람은 바로 선생님의 부인이었답니다. 드소토 선생님은 몸집이 큰 동물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어요. 큰 동물들의 입안에 직접 들어가서 치료를 했거든요. 그럴 때면 선생님은 발이 젖지 않도록 고무 장화를 신었답니다. 손놀림은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러워서 큰 동물들은 치료를 받는 동안 하나도 아프지 않았죠. 드소토 선생님은 고양이나 사나운 동물은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종이 울리면 선생님과 부인은 창밖을 내다보았죠. 그러고는 아무리 겁많아 보이는 고양이라도 절대 병원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소토 선생님은 쥐였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과 부인이 밖을 내다보는데 여우가 한 마리 서 있었어요. 여우는 양복을 잘 차려 입었지만 턱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죠. 선생! 당신은 치료받을 수 없어요! 병원 밖에 걸린 간판도 못 보셨습니까? 드소토 선생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가 너무 아파요! 여우가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딱해 보였죠. 참... 딱한 여우로군.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위험하지만 한번 해봐요, 우리.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여우에게
문을 열어주었죠. 여우는 단숨에 위층으로 뛰어올라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가 아파 죽겠어요. 바닥에 앉으세요. 그리고 붕대를 푸세요. 규소토 선생님이 말했어요. 규소토 선생님은 용감하게도 여우의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숨이 막혔죠. 여우의 어금니가 심하게 썩어서 냄새가 아주 고약했거든요. 썩은 이를 빼고 새 이를 만들어 넣어야겠군요. 선생님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여우는 울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여우는 입안에 맛있는 생쥐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턱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입 벌려요! 선생님이 호통쳤어요. 더 크게 벌려요! 부인도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자, 이 가스를 들이마셔요. 그러면 내가 이를 뽑아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겁니다. 드소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우는 곧 꿈나라로 빠져들었죠. 날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야. 소금을 설설 뿌리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로 포도주랑 꿀꺽하면. 여우는 잠꼬대를 했어요. 선생님 부부는 여우가 무슨 꿈을 꾸는지 알 수 있었죠. 부인은 선생님에게 기다란 막대를 건네주었습니다. 여우가 입을 다물까 봐 겁이 났거든요. 드소토 선생님은 썩은 이에 실을 붙들어 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하고 도르래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이가 쑥 뽑혀나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죠. 비가 나요! 정신을 차린 여우가 쿵쿵 울부짖었어요. 드소토 선생님은 얼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입 뺀 구멍을 손뭉치로 막았죠. 자, 이제는 아프지 않을 겁니다. 내일 새 이를 넣어드릴게요. 11시 정각에 오십시오.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우는 멍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집에 가면서 여우는 생각했어요. 내일 치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을 잡아먹으면 나쁜 일일까? 하고 말이죠. 진료 시간이 끝나고 부인은 금니를 만들어 반짝반짝 윤을 내기 시작했어요. 소금을 뿌려서 날로 먹는다고? 여우를 믿다니 정말 어리석었어. 드소토 선생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잠꼬대인걸요. 여우가 왜 우리를 해치겠어요? 자기를 도와줬는데. 부인이 말했습니다. 과연 교활한 여우를 믿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드소토 부부는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내일 여우를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떨까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난 일을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내는 성격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야만 할 것 같지 않아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부는 계획을 세울 때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죠. 그리고 좋은 생각이 난 듯. 그래, 그게 좋겠군.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더니 곧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확하게 11시에 여우가 아주 명랑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도 아파 보이지 않았죠. 드소토 선생님이 여우의 입 안으로 들어가자 여우가 갑자기 입을 탁 다물었습니다. 조금 뒤 여우는 다시 입을 벌리면서 장난이에요 하고 웃어댔죠. 장난치지 말아요. 지금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호되게 말했어요. 그리고 부인은 새 이를 힘겹게 들고 올라왔습니다.
드소터 선생님은 금니를 제자리에 넣고 양옆에 있는 이에 묶었습니다. 여우는 혀로 새 이를 핥아보았죠. 이야, 정말 기분 좋은데? 그러고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난 이 생쥐들을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그때 선생님은 커다란 병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근에 아내와 내가 놀라운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을 한 번만 바르면 죽을 때까지 이가 안 아플 것이오. 어때요? 이 특별 치료를 처음으로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좋고 말고요. 이거 행운인데요. 여우가 기분 좋게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를 만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드소토 선생님도 말했죠. 아무도 너희들을 다시 만나지는 못할 거야. 여우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우는 방금 이 생쥐 부부를 잡아먹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소토 선생님은 놀라운 약이 든 양동이를 들고 여우의 입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이 하나하나에 약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사다리 위에서 미처 선생님이 보지 못하고 빠뜨린 곳을 일일이 가르쳐 주었죠. 여우는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드소토 선생님은 일을 마치고 걸어 나와서 말했어요. 자, 이제 입을 꼭 다무세요. 그리고 몇 분 동안 그대로 계세요. 여우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조금 뒤 여우가 입을 벌리려고 했을 때 이가 단단히 들러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럼 잡아먹을 수가 없는데. 이런 미안하군요.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하루나 이틀 동안 입을 벌릴 수 없을 거예요. 이 약은 이에 고루 퍼져야 하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가 아프지 않을 테니까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우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드소토 부부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선생님과 부인은 빙긋이 웃으면서 서 있었죠. 꽉 들러붙은 이 사이로 여우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게 다였죠. 나름대로 예의를 갖춘 셈이었어요. 여우는 계단을 비틀비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드소토 선생님과 여우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린 망토의 피망맨. 우리는 생선을 좋아해요. 고기도 좋아하고요. 채소도 빵도 우유도 우리는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한 가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피망. 왜냐하면 냄새가 고약하니까요. 먹으면 쌉싸라고 입안이 알라래요. 그래서 피망은 아주 싫어요. 우리를 싫어한대. 초록빛 피망들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채소들과 냄비들도 울보 피망은 싫다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모두가 잠든 밤이에요. 큰일 났어요. 세균들이 나타났어요. 헤헤헤헤헤헤헤. 우리는 목을 아프게 하는 세균.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의 목을 향해 출발! 부들부들 떠는 채소들. 달가락달가락 떠드는 냄비들. 조용하지 못해, 시끄라! 떠들면 이 세균님이 덤벼들 거야! 삼삼삼 살려줘요! 채소들은 피망을 세균에게 던져버렸어요. 아우, 왜 이렇게 얼얼해? 고약한 냄새 때문에 눈이 빙빙 돌아. 세균들은 괴로워하기 시작했죠. 에이, 빨리 도망치자. 피망맨은 못 당하겠어.
깜짝 놀라는 모두를 남겨둔 채 모가리 새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야, 대단해! 피망맨은 겁쟁이가 아니었어! 채소 친구들이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창문으로 배아리 세균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배아리 세균, 가려먹는 아이의 배를 향해 공격! 모가리 세균을 물리치고 부쩍 힘이 솟은 피망맨은 행주망토 차림으로 뛰어나갔어요. 야, 아이들을 그만 내비둬! 뭐야, 요 풋내기! 우리는 두려울 것 없는 배아리 세균이라고! 피망맨 따위는 무섭지 않아! 야! 모두들 지면 안 돼! 받아라! 피망 쓴맛 펀치! 받아라! 피망 냄새 광선! 아우 냄새! 이야! 피망 찌릿찌릿 발차기! 아이고 내 코야! 이 피망 그린키! 피망 번쩍번쩍 강선! 피망 울퉁불퉁 점프! 아이고 배아리 세균 살려! 야, 배아리 세균이 도망쳤다! 피망맨은 힘이 세구나! 앞으로는 뭐든지 골고루 다 먹을 거예요. 채소도, 빵도, 피망도. 우리는 이제 아주아주 좋아한답니다. 맥기 아저씨 바다로 가다. 맥기 아저씨가 아름드리 사과나무 아래에서 홍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큰 먹구름이 사과나무 위를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이런 비가 오려나? 맥기 아저씨가 말했어요. 바로 그때 머리 위로 비 한 방울이 뚝 떨어졌죠. 맥기 아저씨는 재빨리 우산을 펼쳤어요. 어허, 이제 됐구나. 아늑하고 비도 안 맞고 참 좋군. 그런데 맥기 아저씨가 우산을 쓰고 홍차를 마시는 동안 빗방울이 모이고 모여서 바다가 돼버렸어요. 맥기 아저씨는 곧 자신이 물에 떠있다는 걸 알았죠. 맥기 아저씨의 의자는 작은 배가 되었답니다. 차주전자를 조심스럽게 잡은 채 맥기 아저씨는 홍차를 엎지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맥기 아저씨는 비가 아주 많이 내린 날 바다 여행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때 깊은 바다에는 막 잠이 들려고 하는 커다란 물고기가 있었어요. 커다란 물고기가 입을 쩍 벌리고 하품을 했죠. 불쌍한 맥기 아저씨는 그만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맥기 아저씨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려고 더듬거리며 우산으로 여기저기를 찔러보았죠. 커다란 물고기는 배가 아파서 가냘프게 울었어요. 내가 파리를 삼켰나? 마침내 커다란 물고기는 큰 입을 오므리고 물을 분수처럼 내뿜어서 맥기 아저씨를 뱉어냈답니다. 맥기 아저씨는 로켓처럼 하늘을 날아서 마을 위까지 왔어요. 맥기 아저씨는 살랑살랑 바람을 타고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그렇게 사과나무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답니다. 단 한 방울의 홍차도 흘리지 않고 말이에요. 맥기 아저씨는 홍차 한 잔을 따랐어요. 찻잔을 한번 흔든 다음 홍차를 쭉 마셨죠. 그래, 바다 여행을 한 뒤에는 홍차가 최고야. 맥기 아저씨의 바다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까만 네리노.
내 이름은 까만 네리노예요. 우리 가족은 아빠하고 엄마, 그리고 형이 넷이랍니다. 나는 이렇게 새까맣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봐요. 아빠하고 엄마는 날마다 먹이를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답니다. 알록달록 멋진 빛깔의 형들은 절대로 나하고는 안 놀아줘요. 너무 까매서 안 된다나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혼자서 우두커니 있죠. 모두가 잠든 밤에도 나는 혼자 나무 꼭대기에서 외롭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어느 날 꽃밭에 가서 예쁜 꽃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빛깔이 될 수 있니? 몰라, 우린 태어날 때부터 빨강, 파랑, 초록, 노랑이었어. 내가 까만 것도 태어날 때부터 그런가? 약을 먹으면 나도 예쁜 색이 될까? 하지만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알 수 없잖아.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형들이 갑자기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내가 셋이서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숲속에도 없고 들판에도 없었죠. 찾았다. 금빛 새장 속에 형들이 갇혀 있었어요. 형들은 너무 아름다워서 붙잡힌 거예요. 불쌍한 형들, 가엾어라.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을까? 아, 잠깐. 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새까매서 밤에는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나는 해가 지기를 기다렸답니다. 형, 새장 문이 열렸어. 모두 빨리 도망쳐. 이제는 형들과 함께여서 좋아요. 모두 나하고 사이가 좋아졌답니다. 함께 잘 놀아주고요. 자, 보세요. 이젠 새까매도 조금도 외롭지 않답니다.